혹시 르노라는 자동차 브랜드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죠. 르노 알핀이 뭐냐면은 옛날에 1972년도에 WRC라는 국제 랠리 대회에서 다른 모든 슈퍼카들을 전부 다 이겨먹었던 그 전설의 차. 그리고 지금 최근에 리마스터가 돼가지고 또 이제 2017년도에 나왔거든요. 얘는 그 2세대 버전. 얘가 포르쉐보다 더 셉니다. 포르쉐는 외계인이 만들었죠? 얘는 프랑스인이 만들었어요. 그만큼 잘 만드시다는 거지.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로 제랄드의 캐시라는 게 추가가 됐거든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보라색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제랄드의 캐시가 근처에 숨겨져 있습니다. 찾아서 획득하십시오. 확인. 뭐 소리가 들려요 여기? 어떤 상자 같은 게 있다고요 여기? 그렇군요. 아니 전화 걸지 마이 나쁜 사람 같아. 아니 어딨지? 여기 이거 아니야? 오 마이 갓. 여러분들 제랄드의 캐시를 챙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니다. 무려 29,818달러. 아 여기에 지금 딜러가 있다는데 제가 한번 인터뷰를 해볼게요. 자 이분이 바로 새로 나온 NPC 딜러고요. LSD 판매 할 수 있고 깻잎, 코카콜라 이런 거 판매할 수 있는데 얘를 판매를 해볼게요. 오 판매가 되는구나. 28,000달러 벌었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거의 돈 10만원을 벌 수가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 LSD 제주실 이게 있거나 아니면은 모터사이클 클럽에 사업장이 있어야만 얘랑 이제 거래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NPC인 강도란 게 추가가 됐는데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강도를 잡고서 이 구역의 강도는 나라는 것을 각인시켜주는가요? 그럼요. 돈도 내가 털 거야. 나쁜 짓은 내가 해야 돼. 내 동생은 나만 때릴 수 있다. 그런 건가요? 그 갬성 아시는군요. 그냥 이렇게 들린다고 해서 강도가 나오는 건가? 아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더니만 이 사람 뭐야? 내 옷이랑 옷 색깔이 똑같아. 아니 이게 뭐지? 오늘 무슨 날인가? 카습을 돌리면 현금만 나온다는 그런 신에 계신가? 진짜 강도 났습니까? 어디요? 야 갑니다. 자 갑니다. 강도가 나왔어. 강도 진짜로? 어디야? 자 이 사람 바로 강도예요? 얘가 강도? 와 지금 이곳이 바로 GT5 새롭게 추가된 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강도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평범한 여행객 복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 권총을 들고 있고요. 권총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 권총으로 보이는데 아니 뭐야 전기총을 버틴다고? 상당히 뭔가 힙한 스타일이 있고요. 등 뒤에 가방을 메고 있습니다. 눈 옆에 문신이 있어요. 보시나요 여러분들? 그리고 얼굴에 이제 주건을 쓰고 있고 아니 태저건을 맞아도 죽질 않아? 돈 안 당한 현금을 회수하려면 2킬 두세요. 강도를 죽이면은 제가 돈을 줄 수가 있어요. 제한 시간 안에 돈 안 당한 현금을 상점에 돌려주고 보상을 받거나 그냥 가지십시오. 돈을 돌려줄까요? 아니면 제가 가질까요? 일단 돌려주죠. 자 알겠습니다. 만장일치로 돌려준다. 아니 뭐야 문신 상점을 털었어? 타투샵? 아니 편의점도 아니고 타투샵을 턴다고? 강도에게 습격당한 그 편의점 세팅과 취지는 그곳에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에게 돈을 돌려주었어요. 과연 사례금은 얼마나 줄지? 4만 달러? 강도를 처치했더니만 사례금으로 4만 달러를 줬어요. 잠깐만 그렇다면 이 사람을 죽이면 지금 4만 달러가 난다는 소린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구나. 미안해! 4만 달러가 나올거야 이 사람 주머니에. 4만 달러? 아니 4만 달러 없어? 아 그는 빈털털입니다. 여러분들 슬픈 소식이 있어요. 여기 타투샵 직원분이 좀 전에 저한테 4만 달러를 줬었는데 그것이 아마 전 재산이었던 것 같아요. 전 재산. 사례금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저한테 주신 거죠. 미안해 이런 제작 너무나 슬프구만. 죄송합니다. 좋은 곳으로 가시길 바래요. 계산대에는 89달러밖에 없었어. 89,000원. 세티님 방송 보니까 악마시네요. 아이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어차피 얘들은 다 데이터일 뿐이고 원래 GT법 한 사람들은 다 이렇습니다. 주위에 GT 한 사람 있으면 보세요. 시민을 한 몇천 명 이상 죽였다니까. 찾다 지금 바이프테스님이 은닉처를 찾다는데 자 은닉처 어디에요? 여기 여기라고요? 떴다. 여러분들 GT5에 새로 추가된 은닉처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소리가 뭔가 왕왕왕왕 울리고 있고 은닉처 들어가다 죽는다. 안에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사랑해요 여러분들. 미안해요. 여기에 이제 깻잎가루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각설탕 준비가 돼 있고 포스트잇을 찾아야 된대요. 거기에 아마 비밀번호가 적혀 있을 텐데 이거다 이거 732738. 제가 금고 열어볼게요. 아 이거 돌려야 돼 이렇게. 아 알았어 엔터 됐어. 열어. 웨잉 좌클.
아, 좌클. 자, 여러분들 좌클릭을 눌러냅니다. 어쨌거나 금고에 뇌물 훔쳤고요. 해당 지역을 떠면 이제 미션 클리어거든요. 돈이 과연 얼마가 추가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00달러. 은닉처를 습격하는 거는 돈을 상당히 적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본 거 같죠? 그죠? 자, 온라인 작업, 작업 플레이, 락타 생성해서 대적 모드로 들어가 줍니다. 릴레이 대적 모드 9배 이벤트 중이고요. 잠깐만, 저희 팀원들이 지금 11명인데 그러면 3명은 지금 못 온다는 소리거든요. 레고도 풀업, 브레이크 풀업, 엔진 풀업, 창원으로 리무진. 이동수단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엔터티 XF 이거 타야지. 이거 내가 알고 있는 엔터티 XF 아닌데? 아, 이거 제스코가 아닌데? 아, 차를 잘못 꺼냈죠? 출발하트! 아, 제가 원하는 차는 엔터티 MT였어요. XF가 아니라 Oh no. 오히려 좋아. 차를 잘못 골랐으니까 엔터티 MT를 빨리 골라야 돼. 아, 근데 왜 차가 이거밖에 없어? 아, 그럼 난 코닉스에 간다. 가자! 출발하트! 나와! 나와. 인코스. 인코스를 잘 타고 포를 안 한 지 한 2주 됐거든요? 아니, 한 달 됐나? 거의. 야이. 그래서 운전 실력이 많이 줄었을 수도 있는데 그 감이란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내려. 동료가 완주할 기다리세요. 딱 여기서 이제 동료를 관전해 볼게요. 야대 이런 제작. 탑승 하시면 미션 클리어. 끝났다. 밝은 부음을 들읍시다. 다 끝났어. 아, 해치웠다. 해치웠나? 해치웠다. 다 끝났다. 여러분들 근데 이런 플래그를 세워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F를 누른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게 무조건 유튜브 각은 아닙니다. GT5 유튜버는 무조건 트롤을 해야 됩니까? 아, 그렇진 않아요. F를 누르라고 하지 마세요. 나 지금 키보드 버튼 빼야겠어 이거. 아, F가 미니건이라고요? F 누르면 쇼츠가 나온다고요? 아, 대박인. 근데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원하시면은 가자! 구독자분이 원하신다면은 참을 수 없는 게 유튜버지. 난 이걸 참을 수 없어. 모든 사람이 나의 F를 원하고 있어. 하지만 죽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죽지는 않을 거야, 근데. 엘리트 도전 완료. 160만 달러. 여러분들, 제가 이걸 다 노린 거예요.